겨울이라는 이 장르를 왜 하시게 된 겁니까, 갑자기? 박진영 씨 곡에 제가 피처링을 해준 곡이 있어요. 이별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어느 날 곡을 써놨다면서 김영석 씨하고 둘이요. 우와. 예. 환상이더래요. 네.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계속 찾아와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복이 많다니까요. 그래서 얼떨결에 또 한번 해보지 뭐 이러고는 또 슬슬슬슬 가가지고 한 게 또예요. 그럼 또 이제 뭐 우리 딸 낳고 얼마 안 됐지만 이 곡에 맞으려면 내가 탱탑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뭐 배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또 막 또 신문에 나기도 하고 이제 좋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뭐 인순이가 한다고.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까? 네, 왜냐면 우리 코디네이터들도 저한테 하편티 입으라 소리 못 하잖아요. 제 나이를 생각하면. 그렇겠네, 그죠? 예. 네.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 가는 순위 프로그램 이제 계속 이제 다녔었고. 네.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뛰어넘는 과감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. 네. 그럼 그 다음...